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말은 행동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상상 속의 믿음,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기독도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은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난 후 그때부터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죄의 도시를 떠나서 수렁과 늪이 있는 들판을 지나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 율법산, 그리고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사자 같은 핍박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붙잡고 통과하고 잠시 쉼의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믿음의 슬럼프에 빠졌지만 다시 구원의 증표인 예수 믿음을 되찾고 마지막 높은 고지에 있는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을 철로역정, 즉 순례자의 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철로역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은 것처럼 믿음이 추상명사처럼 그 자리에 멈춰있다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 마음속에만 저장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그 믿음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 전진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땅을 떠나서 천국문을 향해 부단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이 전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진합니다. 내 믿음이 전진하면 나도 앞으로 전진을 해요. 전진하는 믿음의 최후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최후의 종점은 바로 천국이지요. 살아있고 움직이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는 믿음에 행함을 더하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가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동성을 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앞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고 나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식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점점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그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침륜의 상태에 빠지게 되지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전진하는 믿음은 우리 영혼을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보좌인 천국에 이르도록 푸쉬하는 믿음, 뒤에서 밀어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역동성, 믿음의 전진성, 믿음의 활력성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이루라.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지 믿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행함의 목록을 만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해야죠. 우리가 말씀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받는 믿음이 박차를 가하고 계속 역동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선한 행위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갈때 기름을 넣으면은 잘 나가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털털털털 하면서 멈춰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도록 천국의 문까지 갈 수 있도록 역동성을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행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 꼼짝 마, 조용해 그런 것처럼 아이를 학대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좀 있으셔서 단 몇 초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지멋대로 천방지축하는데 그래 너는 아이니까 너는 자라나는 새싹이니까 내비로 둬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단지 활력이 넘치는 아이들이 천방지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에너지를 잘 조화롭게 사용하느냐를 뭘로 가르칩니까? 예의범절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가르치고 스스로 아이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할 일이 많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철로역정의 기독도처럼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광야길을 한없이 걸어서 저 높은 고지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기독도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니까 아 살기 싫어. 일하기도 싫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골치 아파 힘들어. 차라리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세상 살이 힘든데 그래도 안 되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과속운전을 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다른 차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 뭐뭐뭐 교회 이름이 딱 붙어있어요. 깜짝 놀라죠. 사람은 믿음 되게 좋다. 얼마나 세치기를 잘하는지. 그런데 암흑의 교회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죠. 또 믿습니다 하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잭밭을 터뜨리려고 빚을 내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막 투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이 움직여야지 막 돌출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역동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는 이라. 여기서 왜 야고보가 긍휼을 말할까? 이 긍휼은 행동하는 믿음의 저력, 행동하는 믿음의 역동성이 바로 긍휼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내 마음이 내 속이 아픈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 속에는 긍휼이 가득 찼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또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마음에 통분하게 통분을 여기시고 또 너무너무 마음이 민망하셨다. 우리가 민망했다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민망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애가 타고 애가 끓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창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애가 탄다, 창자가 끓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나 머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뱃속 깊숙이 창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깊은 교감과 공감으로 예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애가 끓는 사랑과 긍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피시고 심지어 그 애가 끓는 긍휼함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민망함, 예수님의 그 애가 타고 애가 끓는 그 심령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함과 자비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어느 곳에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흘러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낮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가난하고 헐벗은 고아나 과부,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병 중에 있는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육신적으로 낮은 곳에 있다. 낮은 자라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낮은 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바로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하심, 애타는 애끓음은 바로 죄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 명예, 인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향했고 그들의 영적인 고통, 죽음에서 사망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가 타고 민망해 있었고 창자가 아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부자나 권력자들을 가진 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조건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지만 그들의 황폐한 영혼, 죄 가운데 빠져 불신과 교만과 위선에 가득 찬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애가 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미워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먼저 육신적으로 헐벗은 형제 자매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헐벗은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었어요. 환난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 때문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숨어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신분을 밝히면 당장 잡혀가서 아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헐벗고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헐벗은 자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도울 수 없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뭐 얼마라도 도울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누가 돌봐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돌봐야 된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도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부르이웃을 돕고 또 난민들을 돕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체로서 교회 성도들이 모른 척하고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창자가 아파서 돌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족 친척들 또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내가 아파줬으면, 내가 대신 고통을 당했으면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의 행함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상상 속에 있는 가짜 믿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즉 목숨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함을 실천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정도로 순종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라고 그러죠. 순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를 들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은 역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자의적인 내 어떤 의지, 내 결정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놓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도록 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혹시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의적인 결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또는 노력으로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뭐 선행을 행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거야.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치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기초로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의 든든한 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받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하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죽어가는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에 기초되어지지 않은 희생과 순종은 맹신이며 환각이에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교주가 예수님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다하도록 섬깁니다. 모든 재산을 털어서 다 바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성폭행을 해도 그냥 영광으로 받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맹목에 기초 없는 든든한 받침이 없는 그 희생과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귀에 이제 덫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희생과 박해를 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초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생라합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 예를 들었는데 기생라합의 믿음의 행위를 예로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 기생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에요.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천박한 출신이죠. 그리고 또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출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기생라합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할 때 같이 그 돌무더기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융숭하게 접대하면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라합은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대접했고 숨겨주었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선행을 행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라합의 믿음의 행위의 절정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모든 가족들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안에 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행위이며 그 보혈로 라합의 가정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멸망의 도성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한 하나님의 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창문에 달아내린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붉은 줄이 매달린 방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가 말하는 라합의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행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가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되나? 신문에 나야 되나? 신문에 나는 사람 있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을 구해줘가지고 의인이다. 교통사고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병원을 후송해가지고 살려주는 의인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차근차근 하루하루 오늘도 내일도 쉬지 말고 한 발짝씩 전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혈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에요. 예수의 피 없는 행함, 예수의 의가 없는 선행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가 행함의 범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행함의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믿음의 행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에 합당한 그런 첫째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굶주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의 마땅한 행위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와 의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행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믿음의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데 이는 우리 영혼과 삶을 마귀로부터 세상의 해악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행해야 된다. 야고보는 귀신들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떤다라고 야고보가 지적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압니다. 이 귀신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움으로 치를 떱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떠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귀신들이 벌벌 떱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벌벌 떱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떨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떨어요. 그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즉 믿음의 행함이 불가능한 영물들이에요. 귀신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종속된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깊은 무조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몸서리치면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 붙들듯 공포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거니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뛰어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나를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벌벌 떨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이나 요행만 바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긍휼의 행함을 무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고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기적이나 요행만 바라고 있다면 귀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너희가 귀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귀신과 똑같다고 야고보는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정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그냥 그대로 귀신으로 타다가 그냥 무조경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행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노는 거, 그런 것만 밝히고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막 부르짖고 구하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 라합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전진하여 기독도처럼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